김선교라는 이름 석자 그대로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청년, 다윗의 열수의 대표 김선교 선교사. 무엇보다 믿음을 강조하신 부모님 아래 말씀을 먹고 자랐지만 청소년기 끝없는 방황과 갈등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은혜로 회복됐지만 다시 넘어지고 반복되는 실패와 몸부림 속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가능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스스로는 할 수 없을 때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교회로 세우며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고생질 프로젝트로 믿음의 증인이 되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증거하고 싶다는 김선교 선교사의 고백,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듣는 말 가운데 이름값 좀 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 네. 참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기도 하는데 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네. 늘 부르고 듣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값에 네. 걸맞는 삶을 사는가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야. 다시 한번 좀 책임감 있는 인생 살아야 되겠다 그런 네. 생각이 좀 오늘은 드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모신 분은요 정말 완벽한 이름값을 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이야, 진짜로? 네. 다윗의 열쇠라는 선교단체를 섬기고 계시는 김선교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아니 뭐 선교사님 네. 이렇게 네. 젊고 그러니까요. 잘 생기고. 네, 야 우리 저 새롭게 와서 시청자 분들에게 직접 인사 좀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단체를 섬기고 있는 김선교 형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네. 김선교라는 이름이 과연 누가 지어주셨으며 본명이 정말 맞으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가명은 아니고 본명이고요. 네. 저희 부모님이 이제 지어주신 이름인데 가족들 그 자녀들 이름을 지으실 때 그때마다 받으셨던 마음과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좀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제가 이제 막내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너 때 끝나야 된다. 그래서 선교해서 주님 빨리 오셔야 된다 이래서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해라라고 하는 의미의 선교 네 맞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또 선교사님이시더라고요. 네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누구시죠? 네. 김용희 선교사님이시라고 네, 순회 선교단 네, 네, 김용희 선교사님 아주 말씀 그냥 강렬하게 열정적으로 전하시는 김용희 선교사님의 네. 아드님이신데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형제는 이제 제가 막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위로 이제 누나 셋, 형 한 명 이렇게 아, 있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은 아, 그럼 과연 형과 누나 이름은 뭘까? 맞아, 맞아. 네, 궁금해지잖아요. 막내가 선교면 네. 위로 네. 네 분이 있는데 아, 네. 첫째 형님인데 네. 형님 이름은 충성, 죽도록 충성하는 충성. 충성. 네. 그다음에 이제 인해. 인해. 네, 인해. 나는 네. 제자를 원하지 않고 인해를 원하네. 네. 이렇게 했을 때 인해 그리고 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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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응답. 응답. 네. 야, 진짜. 그 다음에 선교. 네. 은혜가 철철 넘친다. 충성, 인해, 찬송, 응답, 네. 선교. 야, 이름 부를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이게 막 저절로 나오는 집이네. 네, 김용희 선교사님의 그 마음과 그 철학이 딱 담겨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드네요. 야, 보통 이제 그 목회자분들의 자녀들을 얘기할 때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아니면 도다. 맞습니다. 부모님이 목회자거나 선교사님이면 정말 또 아주 그 그런 쪽으로 정말 어릴 때부터 가는 그런 자녀가 있고 아니면 아예 정말 한 바퀴 돌아서 또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네.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형이나 누나들 또 아버지 가족들이 평생 선교하시면서 목회하시면서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자기가 살아간다는 게 때로는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그런 게 이제 부담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저 안에는 즐거움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공동체로 살다 보니까 그런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잘하고 그리고 이제 말 잘 듣고 혹은 이런 신앙생활 잘 해나가면
칭찬이나 격려를 많이 받다 보니까 네. 이게 이걸 잘하면 아 좋은 거구나라고 하는 인식은 제 안에 좀 있어서 막 이렇게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부담감보다는 되게 즐겼던 것 같아요. 네. 누리고 되게 즐기고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어린이 사역을 좀 오랫동안 하셨어가지고 네. 제가 이제 어린이 때부터 이제 전도 훈련 받으면 이제 전도해갖고 데리고 오면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나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좋아하고 이제 즐거워하고 그랬었죠. 그런 이제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가 저는 그게 잘하면 그렇게 칭찬을 받으니까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중학교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잠깐 아프신 시기가 있어서 네. 따로 이제 좀 살게 돼서 나와 있었던 시기에 그 동네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랄까 좀 좋지 않은 동네였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똑같이 배웠던 대로 막 전도하고 막 네. 거기서 기도하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무시를 받기 시작해서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2년 정도를 아 이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로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하는 왕따 같은. 네 왕따 또 친구들은 있었는데 친구가 좀 학교 선배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로부터 네, 네. 이제 좀 많이 맞고 이렇게 하는 시기를 좀 거쳤죠. 이렇게 그냥 다른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그때가 몇 학년? 중학교 1학년. 1학년. 아, 제일 민감할 때. 제일 예민할 때. 네. 네. 그때 이제 그 시간을 겪으면서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네. 왜 맞고만 있었어요? 그러게요. 무서운 사람들이어서요. 제가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쪽수도 그랬고. 아니 근데 본인도 네. 저희가 듣기로는 어릴 적에 이렇게 한 등치 했다고 들었던 네. 것 같은데. 뚱뚱하기만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굴러다녔어요. 이렇게. 지금은 굉장히 슬림한.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좀 1, 2학년 때 그렇게 맞고 있다가 맞으면서 생활하다가 이제 부모님에게도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도 구해보고 좀 도와달라 뭐 이런 게 기도해봤지만 그런 식의 응답은 주어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아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래서 그냥 좀 의지할 때가 필요하니까 만들어낸 존재이구나 결국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를 악물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2년 동안 그렇게 맞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을 다잡고 1년 동안은 이제 운동만 죽어라 이제 네. 하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운동하는 또 친구들하고 또 어울리게 되더라고요. 소위 센 사람들하고 붙어 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안 쎘는데 주변 사람들이 쎄가지고 1년은 정말 편안하게 이제 생활을 했지만 저는 받았으니까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아니까. 네. 근데 제가 받았던 대로 똑같이 하고 있는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걸 증명하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좀 쎄다 이제 그런 무리에 속해 있다라고 네. 하는 건. 그러면서 이제 좀 방황이 시작되고 사고도 좀 많이 치게 되고 이제 예. 근데 또 저희가 듣기로는 어렸을 때 뭐 큰 사건을 한번 경험을 했다고 네. 들었어요. 어떤 사건이었나요? 이게 참 이제 되게 좀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초등학교 때였어요. 초등학교 때였는데 이제 친구랑 놀려고 이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데 이제 자살을 네. 한 거죠. 근데 네. 뛰어내렸는데 이제 그때가 나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저녁쯤에 낮이었는데 누가 뛰어내렸는데 제 바로 앞으로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광경이 그 목격한 이게 트라우마로 좀 남아서 그렇지. 오랫동안 좀 불면증에 좀 시달렸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죠. 그렇죠. 네. 아이가 견디기에는 그래서 한 2주 정도씩 잠을 못 자고 그래서 14일에 한 번씩 이제 잠을 자거나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니까 중,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까지만 해도 이게 무슨 증상인지 저는 그냥 제가 겁이 많은 줄만 알고 있었고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폐쇄공포증도 생겨가지고 이제 좁은 데 들어가는 엘리베이터를 사실은 몇 년 전까지는 못 탔었어요. 아무리 높은 층에 몇 년 전까지도요? 그게 다 후유증이었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참 제 안에 좀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래서 문을 닫으면 잠을 못 자고 화장실 부끄럽지만 이제 중학교 때까지도 화장실에 문을 닫으면 이제 볼일을 볼 수가 없었어요. 뭐 씻는 거나 다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조금 있었죠. 그거랑 이제 맞물려서 그래서 이제 사춘기 네, 시절이 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이제 가는 거네요. 그런 그렇죠. 게 모든 게요.
정말 어린 나이에 사실은 이겨내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 어떻게 좀 극복을 하시게 됐나요? 사실은 극복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부끄러운 내용이었어요. 그 이후에도 이제 쭉 이 영역이 아, 내 안에 이제 이런 부분에 겁이 나고 아, 이것 때문에 두려운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저기 물어보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물어봤을 때 저에게 해준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믿음으로 해라, 이렇게 이겨내라, 뛰어넘어라 이제 이런 이야기였는데 모든 방법을 다 해봤어요. 막 진짜 잠이 안 올 때 그냥 밤새도록 기도해볼까? 막 성경도 봐볼까? 믿음으로 해보려고, 해보려고 나름대로 방법적인 걸 다 이제 써봤는데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뛰어넘으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 아닌 다른 방법들을 좀 찾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정신과에 좀 다닌다거나 그런 약들을 좀 처방해서 먹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좀 제 안에 있었죠. 사실은 정말 어린 나이에 어려움들을 겪고 이렇게 돌아 방황을 하셨어요. 언제 그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셨나요? 아, 마지막 그 이제 발악을 하고 있었던 시기에 아버지께서 사역하시던 곳이 옮겨졌어요. 그래서 섬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섬이 이제 폐교였었어요. 한겨울에 이제 크리스마스 날 들어갔는데 폐교로 들어가니까 뭐 사람 살던 데가 아니니까 살라고 만들어진 데가 아니라서 너무너무 이제 춥고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밖에보다 안에가 더 추운 건물 안이 더 추운 막 그런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부모님이나 오케이 부모님들이나 다른 사역자분들은 하나님 사랑해서 선택했다니까 오케이 이해가 된다. 근데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분을 선택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여기 이제 끌려 들어와서 이런 그렇지. 삶을 살아야 하나 이게 이제 어려움으로 그때 이제 어려움으로 좀 다가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 역시 이제 좀 하나님을 향한 반감으로 끌려 들어왔다 이제 부모님에 대한 마음보다는 끌려 들어왔다는 이제 마음 때문에 좀 어려웠었다가 한번 이제 진짜 막 방황의 끝자락을 이제 달리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한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좀 무서우신데 엄격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제가 무단으로 외박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들어오라고 하셨는데 그냥 말을 안 듣고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이제 여유롭게 그냥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아버지가 매를 이제 가지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허리가 많이 안 좋으셔서 다치셨어가지고 꼼짝없이 이렇게 누워 계시는 상황이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집안에 이제 매를 맞을 때 원칙이 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맞을 매를 제가 꺾어오거나 제가 정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몇 대를 맞을지 제가 스스로 정해야 돼요. 근데 이제 막내라 이제 좀 개념이 없어갖고 이제 누나들이나 첫째 형 같은 경우는 몇 대 맞을래? 그러면 한 열 대 자기 잘못한 대로 이제 얘기하는데 저는 무조건 이제 한 대 맞추셨구나. 솔로몬의 지혜가 거기 있었네. 무조건 한 대. 그 원칙을 깨실 수는 없으니까 무조건 한 대 이렇게 외치는데 그때 희한하게 이제 좀 마음에 이제 좀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그렇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맞아야 되겠다 싶으셔서 이제 너가 맞을 매를 꺾어라 이렇게 꺾으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때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개념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허리를 다치셔서 누워 있으시니까 힘을 많이 못 쓰시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뒤에가 다 산이었거든요. 섬인데 다 산이어서 나무 몽댕이를 이제 이만한 걸 제가 들고 이제 집 방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때려볼 테면 한번 때려봐라 뭐 이런 이제 반항심이었던 거죠. 그렇죠. 아버지가 예전에 아버지도 운동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거를 이제 한 손으로 이렇게 잡으시더니 이렇게 썩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무가 썩었네 이러면서 옆에다 딱 치셨는데 이게 아작이 난 거죠. 그래서 아 잘못 건드렸구나 이렇게 싶었는데 이미 때는 이제 너무 늦었고요. 다른 거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잠깐 멈추라고 하시더니 옆에 있었던 그 대나무 효자손이 있었는데 그 효자손은 이제 앞으로도 다시는 맞고 싶지 않은 매 중에 하나지만 잘 부러지지도 않잖아요. 관련된 매죠. 그렇죠. 짱짱한데 그걸 들고 이제 종아리를 거드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가 한겨울이었었는데 너무 추우니까 그냥 맞으면 종아리가 터질 수 있다고 난로에 가서 이제 대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난로에 가서 대폈어요. 드라마네. 그러게요. 대펴가지고 이제 앞에 딱 섰는데 아버지가 몇 대 맞을래 물어보시길래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전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마음껏 때리시라고 때리고 싶은 만큼 때리시라고 이렇게 자유이용권을 드렸는데 마음껏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기 시작했는데 그때 맞을 때까지는 이제 몰랐어요. 그래서 막 이를 악물고 그렇게 참고 있다가 이쯤 됐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중간중간에 근데
모르겠다고 그냥 때리시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샜는데 한 200대를 맞았어요. 그리고 얘가 축축해질 정도로 이제 맞았는데 맞다가 이제 아버지 얼굴을 이렇게 딱 봤는데 아버지 옆으로 이렇게 돌아 누우셔서 이렇게 때리셨는데 그 이렇게 코하고 눈 사이에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여기에 맺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때만 해도 이렇게 개념이 없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와, 아버지의 마음이다 뭐 이렇게 알아들 텐데 그때만 해도 개념이 없어가지고 이제 맞는 건 나인데 왜 울기는 보는 이런 마음. 아유 자녀들이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군요. 그리고 나서 잠깐 나갔다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좀 추수시려고 그러셨는지 잠깐 나갔다 오라고 하신 다음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제 해주셨던 말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제 발판이 되는 계기가 됐었어요. 뭐라고 하셨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가까이 오라고 그러시더니 인간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된 마음으로 제가 워낙 심하게 좀 방황을 하고 그래서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육신의 아버지 된 마음으로 너를 몇 번이고 놓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너 안에 두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 커서 내가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냥 만약에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아버지라서 널 포기할 수 없다 이러면 그냥 아버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었을 텐데 아버지가 솔직하게 육신의 아비 된 나로서는 널 놓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과 뜻이 커서 포기할 수가 없다 이야기하시는 이게 궁금해졌어요. 하나님이 날 향해 갖고 계신 뜻이 뭔데 난 지금 이런 상태고 이런 이 모양인데 날 향해 갖고 계신 게 뭔데 라고 하는 의문 퀘스천마크가 하나 딱 찾아 들어온 그 시기로부터 한 달 동안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저를 제가 그 소망함을 딱 뭔지 알고 싶다라고 네, 하는 네. 그 질문을 갖는 순간 하나님은 아셨겠죠. 네,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좀 과정을 겪었었는데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러니까 결정적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된 날이 사무실에 새벽녘에도 불이 켜져 있길래 거기 들어갔는데 아버지 사무실이었는데 네. 그냥 성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냥 사무실 의자에 털썩 이렇게 앉아갖고 뭔지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데 펼쳐져 있던 성경이 이제 누가복음 15장이었거든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거기 적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쭉 그 성경을 이제 좀 보게 됐어요. 보는데 다른 건 막 큰 감동, 막 감격 이런 건 전혀 없었는데 그냥 그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날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그냥 제 안에 찾아 들어와서 그 성경 앞에서 그때가 3월 21일이었는데요. 네. 자정부터 이제 새벽 4시까지 거기서 그냥 붙들려 있었어요. 말씀 앞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아 주님 만나고 싶다 나도 이런 소망함으로 만나게 됐고 그래서 매년 3월 21일을 제 이제 두 번째 생일로 기억하면서 3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이렇게 좀 예배로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좀 갖고 있어요. 혹독한 방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네, 극적이고 그러게요. 그 날짜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본인이 각인됐다는 거. 이게 방황이 별로 없는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 만나긴 만났는데 언제 만난지 모르는데 네. 우리 선교사님 같은 경우 워낙이 선명하니까 맞아요. 명함이 있으니까 네. 분명하게 자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좀 본인이 만나고 다시 이제 공동체 안으로 네. 들어가신 거예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 안에 선교단체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됐어요. 바깥으로 네. 겉돌던 삶이 네. 그 안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네.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선교단체 안으로 들어와서 살면서 네. 그런 근본적 문제들이 네. 건강하게 해결이 되셨어요 그때? 사실은 그 안에서도 그 싸움은 계속 있었어요. 네, 그런 치열한 싸움들이 있었고 그 선교단체로 들어갈 때 제 안에 다른 소망은 막 선교사로 살아야지 막 이런 막 사명감을 가진 마음보다는 이제 그 사람들처럼 살면 주님 따라갈 수 있겠구나. 아 행복하겠다. 다른 거 다 없어도 행복할 수 있겠다.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네. 그런 소망함 때문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묻어가고 있었던 거죠. 얹혀가 제 믿음으로 제가 결정한 믿음보다 그분들이 믿음으로 워낙 잘 사시니까 저도 같이 있으면 같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근데 주님이 이제 그 영에 저의 스스로의 믿음으로 좀 서길 바라시는 네. 마음으로 이제 좀 떼어놓기 시작하신 거죠. 그 사람들의 믿음이 제 믿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런 문제들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계속 잠을 못 이루고 뭐 이런 거잖아요. 뭐 네. 나는 불면증이 있고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아픔을 혹시 모르면 옆에서 야
기도하면 돼. 믿음으로 그런 건 이겨낼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지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본인도 그런 걸 경험하셨던 것 같아요. 네, 좀 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맞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틀리다고 할 수 없는데 안 되니까, 스스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 안에 자괴감이 들었던 거죠. 그분들은 뭐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못하고 있는 거다. 나만 안 되는, 나만 안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오니까 점점 이제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제 제가 동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보고 달려왔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제 안에 가장 큰 괴로움이었죠. 근데 이제 그 안에 있는 동안은 너무 행복했었어요, 사실. 네, 네. 17살 때 이제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다 좋은 분들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진짜 저 그 제 나이 또래 친구들, 그래서 제 나이 또래 친구가 없어요, 저는. 그때 친구들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닐 때 저는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제가 하는 사역이 주된 사역이 이제 노가다 이렇게 삽질하고 이제 국갱이질하고 예초기 놀리고 뭐 이런 일들이 저의 주 사역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도 되게 감사했어요. 막 그냥 그 반열에 같이 있다는 거에 저 되게 자부심을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는데 나는 그 믿음에 있는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는 이 생각이 찾아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 괴로움이 점점 이제 어느 날 그게 이제 영적으로 외로운 거죠. 사람도 많고 다 웃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동화되지 못하고 분명히 좋은 분들이고 너무 다 모든 게 행복하고 옳은데 내가 그 안에서 약간 이방인 같은 느낌. 그러다 보면 스스로 떨어지죠.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 난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자기가 떠나가는 거죠. 그럼 선교사님에게도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10대 후반과 20대 중반까지 모든 시간을 다 거기 있었던 그 공동체에서 결국은 그 문제, 그 트라우마에 대한 문제로 비롯된 이제 일들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제 공동체 안에서 수용할 수 없는 범위의 영역을 제가 해버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신경안정제나 아니면 정신과에서 수면제를 이제 처방받아서 먹거나 아니면 제가 그때 이제 담배를 피워서 이제 막 그 뭐 이렇게 변명이겠죠. 근데 저 스스로는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하면서 담배에 손을 대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사역자이면서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 안에서 그걸 수용하거나 용납할 수 없고 그 때문에 제가 이걸 공동체 안에도 몇 번 나눴었어요. 저 이런 걸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땅한 대안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쪽에서도 어떤 그러니까 뭐 믿음으로 해라고 얘기해 줄 게 그거밖에 사실은 없어서 그러셨겠지만 제 안에는 어떻게든 이걸 해결하고 싶은 소망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해야겠다 해서 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일이 불거져서 공동체에서 나오게 되는 계기가 결국은 또 한 번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거듭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다시 정말 2차 방황이 시작이 되셨어요. 청소년기 때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큰 자괴감, 더 큰 괴로움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긍정적으로 돌아갈 곳이 있었는데 이번에 방황을 하게 되면 나왔을 때는 공동체에서 사실 나온 거지만 저는 믿음의 자리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네. 저는 그때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스스로 사실 포기한 거거든요. 그 길을 나는 안 되는구나. 나 같은 놈은 안 되는구나. 될 사람이 있고 안 될 사람이 있다 했는데 나는 그냥 원래 안 될 사람이었나 보다 하는 마음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제가 스스로 도망가려고 짐을 싸서 이제 쌌는데 정말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네. 그 열심으로 뭐라도 했으면 진짜 뭐라도 이루었을 만큼 다른 거 주어지지 않아도 뭐 옷 친구들이랑 뭐 어울리는 친구 없어도 그리고 뭐 제가 대학교 뭐 어디 스펙 같은 거 없어도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것만 해도 좋겠다는 마음으로 진짜 한 평생 노가다만 해도 좋다는 마음이 제 안에 솔직히 주님이 아시지만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자리에서 돌아서려고 짐을 싸고 보니까 박스 두 개랑 캐리어 10년치 짐이 여름 겨울 짐 다 합해서 박스 조그만 거 두 개랑 캐리어 하나가 다이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짐을 싸고 이제 그만하자. 이제 선교사는 아닌가 보다. 네. 그래서 그냥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뭐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짐을 싸고 이제 도망 나가려고 문턱에 딱 섰는데 문턱에서 못 넘겠는 거예요. 그 10년 동안 그래도 행복하게 달려왔었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막 그렇지. 스쳐 지나가니까 뭔지 알 것 같아.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제대로 살 자신이 없는 거죠.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 자신도 없고. 그러면 그렇게 깨달았으면 돌아서서 다시 주님을 제대로 따라보겠다고 결단하면 좋은데 그것도 못하겠고 따르지도 못하겠고 떠나지도 못하겠고 이래서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사람들 막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주저앉아갖고 몇 시간을 혼자 캐리어를 부둥켜 안고 혼자 몇 시간을 막 엉엉 울었어요. 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둑어둑해졌을 때 제 안에 그러고 주저앉아 있는 제 모습이 꼭 한 성경 인물과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났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거든요. 네. 은30에 딱 팔아먹고 나서 그러면 이제 기왕 팔아먹었으면 그냥 나가서 잘 살든가 모르는 척하며 그냥 이제 얼굴에 철판 까고 그냥 살든가. 근데 받은 은혜가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며 본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래갖고 쫓아가갖고 대제장들한테 이제 은30 집어 던지면서 예수님 돌려달라고 그러고 나서 무산이 돼서 쫓겨나고 났으면 베드로처럼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 앞에 다시 섰던 것처럼 유다도 한 번 더 예수님 앞에 저 진짜 잘못했다고 다시 한 번 좀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한 번 엎어지든가. 그것도 못하겠는 거죠. 자존심상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가룟 유다가 목을 매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가룟 유다 지금 제 꼴이 가룟 유다다. 예수님 팔아먹고 떠나려고 하는데 떠나지는 못하겠고 그럼 제대로 마음먹고 따르자니 그것도 못하겠고 그 사이에 껴있는 제 모습이 저는 어떻게도 제대로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나가서도 제대로 못 살 거. 그래서 가룟 유다라는 마음이 딱 들고 나서 제가 이제 목을 매기로 결정을 했어요.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가족들에게 좀 의미심장한 글을 남겨놓고 새벽에 이제 창고에서 밧줄을 가져다가 저희 아버지 사무실이 있는 바로 맞은편에 있는 나무였어요. 솔직히 이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보라고 어떻게 됐는지 보라고 당신들은 거룩하고 나는 쓰레기다. 나는 못 따라간다. 이제 이런 걸 그냥 그 마지막까지 발악하고 싶은 마음에 유서를 써놓고 목을 딱 맸는데 저희 이제 가족 중에 이제 큰 형님한테 이제 좀 의미심장한 글을 남겨놓고 갑자기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고 제가 그러고 있는 걸 발견이 돼서 살았어요. 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이유가 더 큰 문제였죠. 그 비참함이 몰려들어오는 게 비참. 사람들이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 몰려들어오는 비참함, 선교사의 아들이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본다고 10년 동안 사역했고 그리고 이름도 선교인데다가 저는 사실 제일 이름값을 못했던 사람인데 이제 그 비참함에 머물러 있을 때였어요. 그때 완전히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고 또 그 마음 지금 고백하는 그 밑바탕의 마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그 마음도 아시고 그 상황도 다 아세요. 그리고 모든 훌소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이때쯤이면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 되겠다 하나님 뭐 그러실 뿐이지 그냥 계속 놔두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모든 걸 다 내던지고 싶을 정도로 낙심이 된 그 상태가 됐을 때 주님이 제 안에 그렇게 들리지 않았던 제 마음의 음성을 주님이 좀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못 알아듣고 있었겠죠. 제가 저에게 너무 집중해 있느라 제 연약함, 뭐 내가 이겨내야 될 행위 이런 거에 집중해 있느라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제 안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 이제 좀 알아들을 만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성규야, 네가 너 스스로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결론이 너에게 났냐고. 너로서는 절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결론이 너에게 났냐. 그래서 완전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이냐를 물으시고 이제야 내가 하는 일이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이제 제 안에 그냥 그런 강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자리에 서보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문장 자체가 뚜렷하게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가지 결론은 제가 분명히 났어요. 나 스스로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 내 노력, 내 최선 가지고서는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결론 앞에 딱 서고 나서 주님이 그때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디베리아 바닷가의 사건을 베드로 말씀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도망갔었거든요. 도망가서 밤새도록 또 헛금을질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실 때 똑같이 처음 부르실 때처럼 이야기를 꺼내세요. 고기 많이 잡았냐고. 그래서 못 잡았다고. 오른편에 던져보라고. 그래서 던져봤더니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가장 비참한 그 자리에서 가장 비참했을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요한이 마치 이걸 알고 있다는 듯이 베드로한테 예수님 오셨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는 절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완전 흉악하게 망가진 상태였는데 근데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냥 그 앞에 가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야, 주님이 이걸 원하시나? 그때 돌아온 탕자 처음 망가졌을 때 주님께 나아가던 그 마음 똑같은 마음으로 그때보다 더 흉악하게 망가진 것 같은 믿음의 자리에서 알면서도 돌아선 것 같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나아오길 원하시나? 그때 자격 없는 자에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것을 좀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아, 이 길은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니고 은혜로 가는 거구나. 내 믿음도 그 고백을 한 것을 지켜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사실 다시 알게 해주셨어요. 그 이후로 다시 한번 시작해보겠다고 했던 건 아, 난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제안에 있었던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이런 나 같은 놈도 오는 걸 막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는 거구나 라는 거에 대한 마음으로 은혜로 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다시 좀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내 의지였지만 네. 이제는 정말 이게 내 의지,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이끄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걸 내가 알고서 가는 거니까 두 그렇죠. 번째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훨씬 더 자유롭게 네. 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그럼 지금의 그 다윗의 열쇠라는 선교단체를 또 이렇게 함께 하시게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을 겪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10년 동안 뭐 했다, 뭐 난 이만큼 했으니까 뭐 이런 거 다 그만두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제 선교단체 이제 좀 유명한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단체의 훈련을 이제 거기서 받고 해외 선교사로 나가려고 이제 훈련을 받으려고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 WEG이라고 하는 이제 WEC라고 하는 선교단체인데 워낙 국제적인 선교단체라 거기 선교단체 간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나 이런 곳에서도 이제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네. 이제 좀 가능성이 제안에도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훈련을 받으려고 해외 나가서 언어 훈련을 하고 있던 중에 제가 그 이제 지병이 그러니까 지병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트라우마가 있었던 네. 이 영역들이 네. 좀 여러 가지 영역 방법 면들로 나타나요. 잠만 못 자는 게 아니고 막 코피가 막 터져 나온다거나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몇 번 이제 혼절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기절을 좀 하거나 이런 그런 일들이 좀 터져가지고 그 훈련을 받던 중간에 네. 제가 귀국을 하게 됐어요. 네. 학교에서 더 이상은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위험한 지역에서 온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들이나 병원 응급차가 왔다 갔다 하면 노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다시 국내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또 완전히 길이 또 막힌 거예요. 제가 그 훈련을 받으러 가려고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만 해가지고 비행기 티켓값이랑 학교 훈련비를 마련해서 간 거였는데 누구도 저를 후원해 주는 사람이나 뭐 파송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누구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있다가 몇 달간을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이제 발목이 잡혀 있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제 안에서 좀 불만이 생겼죠. 아니 다른 거 한다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 하겠다는데 왜 길을 막으시냐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터에 이제 제 아버지께서 권면을 이제 해주신 게 말씀을 보다가 한 말씀을 좀 받았는데 이제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7, 8절 말씀에 나타나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이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 이름하고 그냥 이 말씀을 주셨다 어떻게 한번 해볼래 이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뭐 선교단체 앞으로 뭐 비전, 뭐 방향성, 뭐 사역 이런 게 전혀 없었고 그냥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뭐 좀 그냥 다윗의 열쇠라고는 이름이 있고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한번 말씀에 한번 좀 너가 한번 순종하고 뛰어들보고 마음이 있느냐. 근데 한 번도 제가 사역자로 헌신한 이후로 강요하신 적은 없었어요. 네.
저는 이제 아 뭐가 아무것도 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못하겠다고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죠. 단호하고 딱 잘라서 뭔지 모르니까. 네, 뭔지 모르니까. 막막하니까. 근데 일주일 동안 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일주일 동안 그러고 있었는데 이 계속 이 생각을 주님이 좀 잡게 하시더라고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딱 한 가지를 짚으셨어요. 너가 그 선교단체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야? 이제 그 이 지금 네. 권면하신 거 말고 국제 선교단체에 네.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 들어보다 봤더니 내심 조금 그 선교단체 자체는 네임 밸류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 선교단체 선교사라고 하면 어디서 좀 인정받기도 뭐 파송을 받기도 이게 가능할 거라고 하는 이제 그런 여지. 그러면 이제 너 아무것도 안 보여 주님이 다른 질문으로 바꿔서 너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내가 가라고 하면 너 갈 수 있니?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 거죠. 아, 이제 그 질문이 뭔지 지금 그림이 딱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결국 일주일 동안 버티고 버티다가 실험을 하다가 결국 보이지 않지만 가장 하나님의 손길이 뚜렷하게 보일 수 있는 길로 가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그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단체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 없이 시작한 선교단체잖아요. 네.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청년들이 네. 모여서 네. 뭔가를 하는 선교단체인데 네. 네.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지 좀 하는 사역들 몇 가지 좀 네. 그래서 일단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지향하는 가치는 교회이고요. 지역 교회와 한 사람의 교회를 세우는 이 가치를 좀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교회의 가장 본질적으로 순종해야 될 영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우리 그러면 사회에 있어서 가장 안 된다고 하는 영역 이미 다 열려 있는 거 말고 가장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진 영역을 시도해보자 제안에 좀 그런 마음이 찾아 들어왔어요. 가장 불가능한 게 뭘까? 지금 시대나 사회적 분위기가 청년들에게 좀 실패감, 좀 패배감, 해도 안 된다, 뭐 금수저, 흙수저 뭐 이런 이제 좀 개념들이 생길 정도로 패배감이 있는데 이 문제는 교회에 있는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 청년들도 똑같은 실패감이 있는 거예요. 그건 네. 이제 말씀으로는 안 돼. 말씀에 어떻게 못박 다 순종을 해. 어떻게 믿음으로만 살아. 이런 이제 질문들에 확실한 답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모르겠는. 근데 이제 교회 다니니까 믿는다고는 말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에서 아 그럼 천상 이건 증명하는 수밖에 없겠다. 가장 불가능한 영역을 시도하자.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게 불가능하다. 아, 된다고 하셨으니까 말씀에는 해보자. 이건 증명해내자. 이래서 제가 청년들을 불러 모았어요. 어떤 프로젝트였냐면 청년들아 말씀 앞에서 고생질 하자 이렇게. 고생질. 네. 그 무한도전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고생하자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의 의미가 네. 청년들아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아. 생각하고 질문하자. 근데 그 약간 무한도전에 대한 네. 이제 영감을 네. 좀 받기도 했어요. 그런 아니 웃기려고 무슨 짓도 하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왜 그거 못할 게 뭐가 있냐 한번 해보자. 그래서 모집을 해갖고 청년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해서 첫 번째 이제 다섯 명이 모여서 시작을 했거든요. 청년들만 다섯 명이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1기, 2기, 3기로 들어와서 이제 총 한 12명 정도가 12명.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그 말 그대로 말씀대로 사는 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보여주자. 네. 실제로 한번 살아보자. 네. 해보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그냥 그때 말씀하신 거에 그냥 한번 상징적으로 막 해보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 안 하는 게 기도하는 게 가능해? 해봐 그러면 말하지 말고 가능하냐 아니야 말하지 말고 해보자 그럼 이제 말 그대로 뜬 눈으로 24시간 한번 기도해보고 와 정말 무한도전이네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런 사역들을 하는데 저는 뭐 참 굉장히 그 가치 있는 도전이라고 네.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기독교가 세상에 대해서 보여줘야 하는 것이 또 기독교의 가치이기도 네. 하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건데 열심히 응원해 드릴 거고 저희가 네. 오늘 이런 고백을 통해서 또 우리가 좀 이렇게 시각을 넓히는 그런 시간이 됐다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는 어떤 좀 그래도 기도의 제목과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것도 좀 나눠주시면 저희가 네. 좀 보면서 응원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안에서는 진짜 이 길이 은혜로 시작했었던 일이니까 네. 끝나는 것도 은혜로 끝났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제가 언제까지 뭐 주님이 이 땅에 있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에
은혜면 충분하다라는 말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태도들과 원칙들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리고 견디는 것,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뭐 여러 가지 부수적인 필요들이 있지만 그건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니까 사실 그런 필요들보다 그냥 주님 앞에 늘 붙어있는 이 태도 놓치지 않는 게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얘기 들으면서 영적인 프로젝트, 무한도전, 그 도전하시는 너무 당연한 거지만 누군가가 시도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는 선교사님이 부럽기도 하고 또 잘하고 있다고 응원도 좀 해드리고 싶고 격려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백하신 내용은 사실 오늘 뭐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에게 주시는 품어야 될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떠나야 될 때 너무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무거워서 이것 때문에 못 떠난다면 우리는 그게 돈이든 또 사람이든 환경이든 또 다른 신 앞에 하나님을 버리는 거니까 그것이 선교사님의 고백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과 결심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김선교 선교사님의 그 정말 영적으로 도전하는 그 아름다운 가치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오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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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